미안해. 괜찮아. 아니 이런 건가요? 두 분이 처음 이제 그 오디션 봤을 때가 나이가 14살이었고 17살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서로의 어떤 성향도 바뀐 건가요? 어떻습니까? 좀 수윤 씨가 좀 생각을 해보시게. 엄청 많이 바뀌었죠. 오히려 예전에는 제가 더 욕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커가면서 저는 점점 욕심이 없어지고 오빠가 굉장히 욕심이 많아지는 이렇게 반대로 성향이 되기도 하고. 아 요즘 좀 욕심이 좀 많아요? 너무 많죠. 어떤 욕심이? 아니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이게 그 욕심이 많지는 않은데 제 입장에선 좀 되게 자유롭게 오는 대로. 왜 위인전 쓰고 싶다며? 왜 위인전 쓰고 싶다며? 야, 이거는 위인전? 그런데 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근데 좀 위인전 네. 벌써 쓰긴 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내 이야기로 책을 써보고 싶어는 되는데 아니 그냥 남이 써준 너무 위대해서 남이 써주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막 헬렌 켈러님이나 이런 헬렌 켈러님? 아까 이찬혁 군은 몇살에 태어났다고 네네네. 아 진짜? 네. 아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그게 목표예요, 제. 아, 내 위인전을 누군가 써주는데. 네. 그 마지막 글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보통은 뭐 이렇게 해서 그는 어디서 어떻게 잠들다 이렇게 끝나는데. 아니. 그는 지금 어디 있나? 뭐 어디 사라질 거예요? 사라졌구나. 그거는 계획이 없는데. 아니 뭐 약간 뭐 그런 좀 신비한 열린 존재가 결말인 거죠. 어. 그러면 그거를 어디로 사라져서 마무리가 되는 그 위인전에 네. 진짜 주변에 아무도 모르게 떠날 겁니까? 아니면은 수현 씨 정도한테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무도 모르. 아무도 모르게. 네. 수현 씨는 아니, 떠날 거라고 제가 여기서 약속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겁은 또 많네.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렇지.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아, 혹시 저희 쪽에서 섭외가 이렇게 갔을 때 두 분 다 어떠셨어요? 얘기 좀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 가족들 너무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항상 저희 엄마 아빠가 너네 예능을 잘 안 해도 유퀴즈는 꼭 나가라 나오면 찬혁 씨는요? 저요? 네. 때가 됐다. 어떤 때가? 한 줄 기록할 때가 됐다. 야, 대단하다.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너무 걱정돼요. 아니, 좀 재밌게 나갈 거. 그죠? 아 요즘 뭐 우리 예능 쪽에 이런 캐릭터가 없어요. 이런 캐릭터 내가 요즘 귀한 캐릭터인데. 네. 요즘 그 두 분이 뭐 여러 가지로 그 노래도 노래입니다만 다른 외적으로 화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오빠가 갑자기 무대에서 다른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 네. 어떤 기분이 들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에 대비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어떡하지 이랬는데 지금은 오늘은 또 어떤 춤을 출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져요, 이제는. 찬혁 씨는 어떻습니까? 뭐 의도하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무대에서 갑자기 이제 수현 씨를 놔두고 사라진다든가. 네. 처음에는 되게 수연이한테 요구를 했어요. 같이 해야 되지. 무대에 그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오른쪽에 가깝지 않냐. 네. 근데 실제로 몇 번 맞춰줬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구나 라는 거를. 근데 제가 그거를 알기 전과 후로 악뮤란 그룹을 좀 그룹 자체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알기 전에는 저희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대를 하더라도 서로가 막 이렇게 조율하고 지금은
너는 서 있어라. 나는 내가 내 방식대로 무대를 즐길 테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프로 아니야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아, 뭐 프로가 중요한가? 무대를 즐기는 게 중요하지.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모님 말씀 좋잖아. 귀뚱으로 흘리고. 부모님 말씀 좋잖아. 예, 애정 어린 조언을 귀뚱으로 흘리고. 나는 마이와이를 가겠다. 그런 얘기신 거죠. 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말씀은 잘 듣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적정선을 찾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제가 하기로 얘기를 하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아, 디테일하다. 네네. 평소에 찬혁 씨가 동생 격 걱정을 좀 자주 하는 편인가요? 그 수현 씨가 동생 생각은 오빠뿐이라고 SNS에 올린 게 엄청 화제가 됐어요. 그 판넬이 좀 준비가 돼 있죠? 동생 생각은 오빠뿐. 네. 네. 오늘 정오부터 48시간 전국 돼지 이동 중지 명령. 이수, 스케줄 없지? 아, 고마워. 휴, 다행. 파이팅. 여기에 이제 댓글에 화내면 지는 거다. 서로 앉으려고 이악물과 한마디씩 더한다. 단톡이라 욕 못하나 보다. 찐 현실 남매다. 여러 가지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수현이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근데 수현 씨가 이제 찬혁 씨를 행복한 남자로 저장을 하셨어요. 말 그대로 행복해 보여가지고 요즘에 뭐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무대 위에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보아, 바라보아, 바라보아. 주물에도 넣어 수많은 경쟁자. Yes, I'm a soldier. 당장 공장 공장장이 고스장 공장장. Yeah, ready. 아침이 깨는 소리 more earning. 바람들은 make time more earning. 잘 모르가는 die but you let it go. 여보로 가는 romance 꿈꾸고. Hey baby. 둘이 싸우면은 이제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지. 부모님이 항상 어릴 때부터 하라고 하신 게 화해할 때는. 미안해 이렇게 꼭 이렇게 팔을 쓸면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괜찮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이제 화해가 체결되는 거거든요. 확실한 화해다. 근데 네. 그걸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어른 돼서도 하다가 이제 그럴 단계는 지난 것 같아서 이제 뭐 잘못했으면 뭐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뭐 미안해 괜찮아 뭐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가끔 재미로. 가끔, 네. 가끔 재미로 네.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보여주셔도 됩니까? 저 빨리 빨리 아, 내가 아까 했잖아 빨리 미안해 괜찮아 그러면 이제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예, 화해예요 무조건 풀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1, 2, 3, 4 바라바라바라밤밤 바라바라밤밤 바라바라바라밤 바밤 바바밤 바밤 말했잖아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면 난 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죄다 낭 떨어져 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지도 모르지만 내 손을 잡으면 하늘을 나는 정도 그 이상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눈 딱 감고 나 가 민도 나 눈 딱 감고 나 가 눈 딱 감고 나 가 말했잖아 언젠가 그런 날에 나는 널
떠나지 않겠다고 슬프면 뛰어나가 하 하늘 세상 다 참고 나가 우 슬프면 뛰어나가 하 하늘 세상 다 참고 나가 우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야, 진짜 너무 좋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천혁 씨의 모든 행동이 이해돼. 이해가 돼. 이해돼. 그렇다면 다행이다. 뭐 다 이해돼. 나는 뭐 진입병이고 뭐고 난 다. 다 돼요. 난 사랑한다, 천혁아. 나도 진이 엄청 좋아해요. 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해. 해, 천혁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난 다 이해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한테 그래. 선물해 주는데. 그래서 요즘 그 댓글 반응도 많이 바뀌었어요. 찬혁아 너 하고 싶은 거 절대 하지 마.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네. 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다 해. 찬혁아 다 해라. 예. 네. 이야. 기가 막혀. 야, 아니 동생이지만 뭐 오빠랑 뭐 이렇게 막 가끔 뭐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뭐 하지만. 네. 뮤지션으로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항상. 그 뮤지션 프로듀서 작사 작곡가로서는 완전히 리스펙하고 진짜 한국에서 저한테는 가장 곡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은 어떻게 장난으로라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 별로다라고 못하죠. 일단 이제 오빠의 공백을 한번 크게 느끼고 나서 오빠가 그동안 악뮤로서 지고 있었던 짐들이나 책임감들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가면은 저희 둘이 가면은 항상 많은 직원들이 오빠의 이야기를 되게 바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직원들이 브리핑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뮤? 하면서 이렇게 딱 전부 다 한 사람만 쳐다보는 그게 너무 무겁더라고요.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때까지 오빠가 다 해봤구나. 내가 이때까지 몰라줘서 되게 미안하다 라는 메일을 실제로 보냈었었고 이만큼 내 목소리에 대해서 잘 알고 내 목소리를 생각하고 곡을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작곡가는 오빠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음악적인 부분에서 되게 인정을 넘어서 약간 존경하게 되는 그런 게 많이 생겼었고 그때는 되게 감정이 막 소용돌이 쳤었어요. 그치 우린 이렇게 소중한 관계야. 나에게 진짜 큰 힘이 됐거든요. 나 혼자 해보니까 오빠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거죠. 그 안에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 사실 수현 씨가 뭐 이제 작년에 좀 은퇴를 고민할 정도로 좀 슬럼프가 왔었다. 뭐 이런 네. 뭐 기사도 좀 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철없는 말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냥 제가 투정을 그냥 그런 말로 부린 것 같아요. 이제 좀 뭔가 흥미를 찾아야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아니 그 뭐 각자가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 그렇게 또 한번 깊숙하게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서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또 정리를 하고 뭐 버릴 건 버리면서 뭔가 또 새로워지는 맞아, 경우도 있고. 네. 오빠가 군대를 간 시점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단순하게 오빠랑 나랑 둘이서 노래 띵까띵까 부르는 게 끝이었던 저한테 물음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진짜 거품을 다 걷어낸 내 모습은 뭐지?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게 뭐지? 라는 이제 고민을 시작하고부터 이제 쭉쭉쭉쭉 열정을 잃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없었다고 부모님께서도 얘기할 정도로 전 사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온 것 같아요. 예전에 가장 가족 중에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정말 저희 아빠가 저를 비타민이라고 부르고 내 에너지 충전기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셨었는데 저 수연이는 그리고 캐릭터도 되게 사랑스러운 캐릭터였어서 그게 되게 빛났죠. 그 빛나는 반대편에는 제가 있었고 저는 늘 수연이가 정답이었어요. 저렇게 하는 게 사랑받는 방법이고 사랑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왜냐면은 예전에 오빠가 사춘기를 한번 되게 크게 겪으면서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오빠 때문만은 아니고 오빠와 이제 아빠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서 그 당시를 겪으면서 아 나는 사춘기를 무난하게 보내야 되겠다. 항상 저는 중간에서 가족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까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항상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반대예요. 제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고 뭐 큰 싸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면서 이겨내기만 한다면 네, 수연이는 더 대단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온 가족이 저를 굉장히 돌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이런 감정적이고 좀 사춘기도 온 가족들이 함께 걱정해주면서 잘 지낼 수 있겠다. 서로 그래도 믿고 있는 것 같아요.